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울링 안 하라고 지저 슈키가. 그렇지, 지저라 하울링 대신. 코리아, 넌 들어가자. 코리아. 보리만 들어갈 거야, 보리만. 보리만 들어갈 거야. 오늘 보리만 들어갔어. 지가 문 열고 들어가요. 네 방으로 들어갔냐? 응? 너 쉽다 뛰어놀았지?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언제 있어? 열심히 뛰어라 슈키야. 다이어트 하자. 근육도 붙여야 돼 다리에. 너는 5도 미만에다가 근손실 시베리안 위스키. 그만. 네, 이렇게 욕 서로 욕 배틀 하다가도 개입해서 중단하는 거는 애들이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진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싸움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써니가 뛰면서 계속 짖는 이유는 이게 흥분이 높이 올라간 건데, 동네에서 그 배우지 못한 아이들하고 그냥 같이 어울리면서 풀어놔서 그래요. 항상 개들끼리 놀 때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될 수 있게, 아까도 이렇게 욕 배틀을 하다가 찬이하고 정비하고 욕배틀 하다가도 겨주가 개입해가지고 그만하면은 그만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예, 통제되는 상황에서만 놀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그런 것들을 모르고 계속 애들이 막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뛰어다니는 거를 잘 논다고, 즐거워서 논다라고 착각들을 해요. 그래서 독파크 같은 데서
배우지 못한 개들하고 어울리게 만들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상호 흥분이 아예 끝까지 치닫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뛰면서 흥분이 극도로 올라가게 돼요. 그거는 즐겁게 노는 게 아닙니다. 그냥 흥분시키는 거예요. 무작정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독파크나 그런 데 가서 애들을 뛰어놀게 하는 게 사실은 애들의 심리 형성에 좋은 그러한 방법은 아니에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칩니다. 차분한 개들하고 놀게 해줘야 돼요. 자기도 모르고 짖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개들이 풀어놓고 무작정 뛰는 거는 자제시켜야 됩니다. 독파크 같은 데서 노는 개들이 있는 개들하고 아는 개들하고 방금 정비하고 지금 레오 사이의 그 행동을 잘 보세요. 레오는 흥분하지 않고 정배가 흥분해서 으르렁대면서 다가가도 그냥 쿨하게 무시하고 가죠. 정배도 더 이상 흥분 안 하고 으르렁도 안 하고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저기서 레오가 못 배운 개라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막 흥분해서 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정배도 같이 흥분해서 뛰게 되고 써니도 많이 짖는 게 지금 줄어들었죠. 아마 보리가 있었으면 계속 흥분하면서 짖어댔을 거예요. 둘 중에 한 마리가 계속 자극을 합니다. 써니가 보리를 자극하던 아니면 보리가 쉬고 있는데 써니가 자극하던 하면서 계속 뛰어다니면서 흥분도가 끝까지 치솟아오르고 계속 짖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지금 뺀 겁니다. 무리 분위기 형성에 지금 보리가 좋지 않아요. 또 뛰니까 흥분하기 시작하죠. 써니 짖으려고 그러고 자 이제 나가자. 나갑시다. 스키 나갈거야? 오늘은 응? 나갈거야? 나가자 나가자. 예 Come on baby 나갑시다. 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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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 정배 나와 분홍 정배 나와라. 스키 안 나올거야? 거기 있어. 정배 나온다. 예 우리 정배 나와요. Come on baby 너희들은 거기서 놀아. 그러면은 이따가 들어와. 정배 크레이 교육 해야 되거든. 어차피 들어가면 바로. 여기서 니들은 사교 모임 하고 있어. 광합성도 하고 나는 오늘 달리기 해야 돼.